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반가운 래퍼 한 명을 저희 리액션 비디오로 통해서 소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산을 대표하는 래퍼죠. BKL의 새로운 뮤직비디오인 팝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사 해석하고 가사의 재치에 굉장히 놀랐어요. 팝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음악 장르 중에 하나가 팝이 있죠. 저는 이 BKL의 팝이라는 곡은 가사를 해석해보면 여러 가지의 어떤 언어 유희? 재치 있는 펀치라인들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힙합인데 팝이야.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뭐 인기를 얻어서 팝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로서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어서 팝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언어적인 유희들을 이분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BKL은 저희 구독자분들 통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된 건데, 이제 특히 자신의 어떤 고향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represent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이산 지역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분의 가사에 이산 마이클 잭슨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난 진짜 재밌었어. 펀치라인 진짜 죽이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산은 마이클 잭슨이면 이산에서는 내가 왕이야, 내가 이산의 힙합의 왕이야, 약간 이런 느낌을 들려주기도 하고. Anyway,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BKL의 팝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약간 난 이 곡 듣고 벨번이나 제이발빈 바이브가 많이 느껴졌어. 오우, 목소리 봐요. 아니 어떻게 위케이얼도 제가 야소스타 때부터 봤지만 음악적인 성장세가 확실히 느껴져. 이제는 또 야소스타 때랑은 또 달라요. 진짜 세련된 것 같아. 그냥 전 BKL이 다른 태국 래퍼들과 달리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컷과한 색깔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보여. 야, 완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이산의 제이발빈이다. 이 곡에서는 그래요. 나는 이런 게 좋아. 되게 흥겨운 리듬인데 오히려 높은 목소리로 절제돼서 벌스를 뱉는 게 멋이라고 생각해요. 오!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방콕 래퍼들만의 색깔이 있고, 이렇게 또 이산 지역에 있는 BKL 같이 또 태국의 어떤 지방에 있는 래퍼들의 색깔하고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 바이브 진짜 좋다. 야, 아니 제가 이거 말고도 최근에 나온 곡들을 좀 들어봤는데 와, 진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세가 확실히 느껴져요. 그냥 어떤 래퍼들은 정체기가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똑같은 바이브에 똑같은 형식의 음악을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VKL은 여러 가지 시도를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자신의 고향을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 움직임이. BKL은 확실히 자기만의 색깔이 있어요. 내가 외국인이더라도 태국 래퍼들 사이에서도 자기 색깔을 뚜렷이 보여주는 게 느껴져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트렌디함도 좋고 어떤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바이브의 음악이 나오는 것도 좋은데 결국은 래퍼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사에 적는 사람들이 래퍼니까. 근데 확실히 BKL은 자신의 고향의 이산을 기반으로 자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는 걸 보면 되게 태도가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뭐 피클락이 파타야 보이라고 자꾸 자신의 파타야 사랑을 얘기하듯이. 근데 이 곡은 평소의 BKL과는 좀 다른 스타일이어서 좀 놀란 것도 있고, 확실히 제가 가끔 태국 래퍼들과 남미의 아티스트들의 바이브가 약간 비슷한 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BKL은 이산의 제이발빈 같다고. 이 곡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어. 그만큼 되게 흥겨우면서도 목소리가 높아니까 매력적인 곡이 나온 것 같아요. BKL은 점점 멋있어지고 있는 래퍼? 점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말하는 래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